안녕하세요. 베리 나이스 조세혁입니다. 날씨가 꿀이네. 뭘 봐. 베리가 방에서 같이 자다가 저 나오면 같이 나와서 저 출근하면 다시 들어가. 그지 베리야? 일로 와. 방 도착. 참, 저번에 이거 긴팔 티 이쁘다고 하시는 분 계셔서 나이키 공홈에서 샀어요. 저번에 뭐 할인하길래 거기 한번 검색해보면 있을 거예요. 운동 준비해볼까? 왜 아무도 없지? 지금 9시 15분밖에 안 됐는데 아무도 없지? 아, 오늘 10시 반 운동이구나. 너무 빨리 왔다. 잠깐만, 이러면 안 되는데. 10시 운동인 줄 알았네. 스트레칭 좀 해야겠다. 자, 이제 좀 열심히. 40분 남았네. 이제 운동해야지. 얘는 운동 나가기 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가요. 이거 3세트. 밴드, 런지, 벤치프레스 3세트 하고 또 다른 거 3세트. 뭐냐면, 아이고야! 축하한다! 몸 많이 좋아졌다. 야, 대표가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다르다, 여기랑. 좀, 거기서 좀, 가오 좀 잡았나 보다. 아니, 형들이 또, 나 옆에서 봐도. 가서 잘해. 딱 이거 스쿼트, 뭐라며 팔 이거 뒷근육 이렇게 또 3세트. 그리고 운동 나가요. 무리 안 해요. 운동해야 되니까. 뭐야 이거. 안녕. 운동 끝. 운동하는 도중에 비가 좀 왔네. 씻고 윙하고 집에 가야겠다. 집에 가서 오늘 맞춰봐야지. 푸른파도. 설영호가 쏩니다. 야, 영호 올해 몇 번 쏘는 거야 도대체? 이거 나는 이게 그냥 간식인 줄 알았는데. 와, 말이 돼? 전복 장어 발 한번 열어줘. 이게 세세요. 이게 말이 돼? 여기 주스까지. 와, 밖에 커피차가 또 있어. 와, 영호 때문에 우리 도건호인 행복하겠어. 이따가 저녁에 이거 먹고 다시 먹으려. 그죠? 영호야 잘 먹게. 왜 내가 어기야? 여기는 방울토마토. 팬들한테 잘 먹었다고 해야 되구나. 그치? 영호 팬분들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성준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성준이 집에서 다 굶을 뻔했는데 다행이다. 오늘 걱정 없네. 야, 영호 뭐야 이거? 얘는 화장하면 안 되겠더라. 안녕하세요. 멋있다.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수제청 딸기라떼. 아, 수제청 딸기라떼 하나요. 네. 영호는 진짜 좋겠다. 그래요. 많이 부러워. 부럽다. 나중에 우리 서로 해주자. 베리나이스도 많이 부러워합니다. 나중에 서로 해주자 우리. 청룡이도 한 번도 아는 거 같아 커피. 저요? 저는 마음으로 충분하죠. 팬들 마음으로. 나도야. 난 댓글로 충분해. 아, 좌우 어디든 내가 책임진다. 어, 뭐야 또 이거는. 사진도 여러 장 찍어. 국물차
시원한 걸로 한 잔 부탁드립니다. 현재다. 저 카메라 보고 와봐. 안녕하세요. 야, 두 주 차도 산다고 그랬구나. 네, 샀어요. 저 노란색? 노란색으로요? 아. 뭐 얼마 안 해요. 그래? 그래? 얼마 안 해요. 아니, 20대인데요, 뭐. 그럼 하나 끌어야죠. 그래. 이게 한정 메뉴인가요? 흑당 카페 라떼가? 네, 맞습니다. 한정 메뉴 아이스로 하나 주세요. 저 노란색 누구 줘요? 제 걸. 무리했어. 뭘 무리해요? 무리한 거 아니야, 저는? 주제는 무슨 말 하면은 진심이랑 장난이 구분이 잘 안 돼요. 팬들이 많이 실망했겠네요. 야, 두지야, 집에 가냐? 아니, 자기 하고 가냐. 아니, 팬들이. 그쵸? 야, 집에 가서 그 푸른 파도 보자. 푸른 파도 봐야 되지. 보자. 왓챠 가입해서 봐야지. 형, 카메라 껐어요? 이제 이거. 유닉스 랩 한번 하고 집에 가야겠다. 오늘 내 동선에 애들이 많이 없어서 많이 안 나왔어, 선수들이. 어쩔 수 없어. 내가 따라다닐 순 없으니까. 이거 해야겠다. 이거 하고 집에 가야지. 집 도착. 이리 와봐. 잠깐만, 우리 사운드 바로 들을까? 그래. 울산 현대 2021 맞지? 시즌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푸른 파도 오늘 끝.